들어 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오! 하나, 둘, 셋, 우와! 하나, 둘, 셋, 오! 하나, 둘, 셋, 와! 안녕하세요. 금빵박사 조근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만든 책이 한 권 있습니다. 스팀 초등과학실험캠프 STEAM 초등과학실험캠프입니다. 읽을 때 스팀이라고 읽죠. 이 책에 있는 실험 한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에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은 우리 191쪽 43번 실험입니다. 누구에게나 공평한 구슬치기 놀이, 구슬을 가지고 하는 실험입니다. 자, 구슬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? 자, 에너지에 대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실험 기구는 뉴턴의 요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뉴턴의 진자라고도 하는데, 요람이 무슨 뜻이죠? 요람. 애기들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그 기구 있죠? 그 기구를 말하는데, 이게 흔들흔들 합니다. 진자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근데 실을 두 군데 묶고 나서, 여기 그 구슬들이,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한 줄로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하나의 구슬을 들어서 놓았을 때 이 에너지가 다음 구슬에 전달되어서 마지막 구슬에 에너지를 받아서 한 개만 튀어나가겠죠. 자,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! 오! 정말 하나만 튀어나갔네요. 자, 다음 두 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두 개. 와우! 두 개가 튀어나왔죠. 다음 세 개를 해볼까요? 세 개를 들고, 예, 세 개가 튀어나왔습니다. 자, 네 개를 해볼까요? 와, 한 개만 남고 네 개가 이렇게 움직이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슬을 들어서 놓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앞에 있는 구슬에 맞으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체 에너지가 모두 전달되어서 마지막 구슬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뉴턴의 요람, 여러분들 실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에 이런 구슬들 있죠. 구슬. 제가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를 준비했는데 이런 구슬들이 없다면 문구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. 아마 웬만하면 구슬이 있을까요? 자, 이 구슬을 우리 책에다가 올려놓고 쳐야 되는데, 책을 좀 얇은 책 있죠. 이 얇은 책을 이렇게 홈을 만들어 줍니다. 중간에 고리죠. 통로가 있습니다. 이 통로를 만들어서 구슬이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잘 굴러가네요. 자, 이렇게 굴려보면 굴러가는데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돼요. 또 너무 좁아도 안 돼요. 적당하게 구슬이 잘 굴러가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한번 살짝 쳐봅니다. 어우, 잘 굴러갑니다. 그런데 여기서 튀어나가서 아무렇게나 가니까 반대쪽에도 이렇게 통로를 막아줍니다. 예, 그러면은 요 홈으로 구슬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걸리겠죠. 자, 이때 우리는 구슬 하나, 두 개를 놓고 한번 구슬을 쳐보겠습니다. 한 개만 해볼까요, 일단? 예. 한 개를 놓고 한 개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? 한 개만 나가겠죠. 한 개밖에 없으니까. 그런데 이 구슬 어떻게 될까? 딱 치고 나면은 이 구슬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. 자, 과연 그렇게 될까요? 하나, 둘, 셋. 오! 아, 같이 가버렸네. 왜 그렇지? 자, 좀 더 세게 볼까? 하나, 둘, 셋. 어! 아, 여기서는 에너지를 전달했는데 조금 힘이 더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얘가 가다가 어느 정도 주고 뒤에 이렇게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개를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, 두 개를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어! 아, 예, 한 개는 멀리 튀어나가고 두 개가 천천히 밀려갔습니다. 자, 다시 세 개를 놓고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번에는 세 개 그대로 있었죠. 하고 한 개만 나갔습니다. 자, 네 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네 개를 놓고 하나, 둘, 셋. 오! 예, 네 개가 조금 흐트러짐은 있었지만 한 개만 튀어나갔습니다. 자, 그럼 다섯 개를 놓고 두 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 개. 그럼 두 개의 에너지가 이 다섯 개 구슬에 전달되어서 튀어나가겠죠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와우! 두 개만 튀어나갔습니다. 와, 대단합니다. 자, 이 책이 없다면은 어떻게 할까요? 예, 다음은 자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여기 자가 있습니다. 이 자도 똑같이 이렇게 살짝 벌려서 길을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 구슬이 여기서 이렇게 굴러가겠죠. 살짝 놓으면은 굴러갑니다. 자, 구슬을 한 개를 놓고 그럼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. 자는 50cm 길인데 뭐 30cm도 관계없습니다. 자,
자, 50cm 잘 중간에 구슬 한 개 놓고 구슬 한번 쳐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채굴했을 때는 얘가 튀어나가서 이게 먼저 나가고 뒤따라갔는데 이 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천천히 뛰어 뒤따라가는데 책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더 이번에 두 개 놓고 한 개로 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두 개가 멈췄네요. 이번 세 개. 하나, 둘, 셋. 우와, 야, 확실하게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튀어나갔습니다. 자, 네 개를 놓고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좋아요. 이제 확실하게 에너지 전달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섯 개를 놓고 두 개로 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와, 두 개만 나왔습니다. 자, 이번엔 세 개로 쳐보겠습니다. 자, 이 세 개를 가져와서 세 개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와, 야, 재밌죠? 이렇게 책이 없으면은 자로. 자가 없으면은 또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슬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, 그리고 유턴이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